더 가까이 가죠, 우리 학생들한테. 네. 그래요. 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영화정보 학번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예. 아, 역시 저, 인기 연예인 나오니까 여러분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그래요. 아마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할 텐데, 민호 씨는. 아, 이제 저, 수많은 신입생들 앞에 섰습니다. 아, 민호 씨 처음에 학교 입학할 때 기억납니까? 네, 당연히, 네. 기억나고요. 네. 입학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앞으로 학교 생활 잘하라고 격려 얘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 보니까 역시 신입생분들답게 은이 그럼처럼 빛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단계니까 긴장하지 말고 꿈을 향해서 쫓아가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꼭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래요. 건대 다니면서 이것만은 꼭 해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건대는 예. 캠퍼스부터 네. 너무나도 넓고 그리고 사계절 내내 너무나도 기분 좋게 다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선후배 그리고 동기분들과 또 학교 이제 캠퍼스뿐만 아니라 같이서 또 좋은 가까운데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맛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신입생들이 민호 씨를 이렇게 옆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주로 몇 시 때 어느 건물 근처에 가야지? 네. 예를 들어 뭐, 무슨 요일 몇 시 때 무슨 건물 근처에 가면 내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는 영화전문 예술학부에 이제 예술학부 건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근처에 있으면은 네. 뭐 가다 보면은 후문 쪽에 네, 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예. 저도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정말 우리 신입생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선배로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손 한 5초만 흔들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니까요. 네. 네. 그래요. 한류스타와 팬들과의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멋진 선배가 우리 건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시간 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 와준 우리 민호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